BKB의 뉴스타 스타 가요 쇼. 안녕하세요. 뉴스타 가요 쇼 진행을 맡은 가수 근율입니다. 가수 유미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9회를 맞이해서 저희 한중문화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혹시 한중문화관 이 근처에 예. 혹시 뭐 자랑할 거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나 예, 지금 것도. 이곳이 네. 차이나타운에 속해져 있고요. 그렇죠. 네. 아, 차이나타운이죠. 예, 네. 조금만 옆으로 가시면 동화마을도 있고 또 동화마을. 연안부두.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에서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 스카이팡팡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 그렇죠. 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연안부두에서는 서해에 나가 보시면은 서해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많습니다. 아, 예, 덕적 열도라고도 표현할 덕적 정도로 열도요? 예, 예. 네.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눈물의 연평도도 연안부두에서 출발하고요. 네. 아, 또 우리나라의 최초 등대가 있는 팔미도라는 섬도 팔미도. 연안부두에서 예, 매일 수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유람선이. 그러면 혹시 먹거리는 뭐가 있는가요? 먹거리는요, 아, 정말 유명한 곳이 있죠. 물론 많아요. 네. 네 뭐 물론 짜장면이 제일 유명하겠죠. 네. 근데 우리 여기 인천에는 신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포 하면은 신포 만두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 신포시장 근처가 제 학교예요. 그래갖고 신포시장에는 만두를 비롯해서 쫄면, 네. 아 만두 쫄면, 닭강정, 튀김, 우무,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뭐예요? 그 해물찜 있죠? 해물찜요? 예, 예, 네. 예, 예. 아. 너무 많습니다. 인천에는 갈비도 이쪽이 맛있고요. 네. 음식의 원산지가 인천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강화 순무김치도 있고요. 아 정말 예. 진짜 맛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천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아 정말 군침이 돕니다. 진짜 예.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제가. 먹어보고 시식을 해보고 싶은 아, 그래요? 그런 우리 방송 끝나면 가지요. 아,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를 제가 다음 가수분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지게 소개해주세요. 네 오로지 사랑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김효정이 부릅니다. 오로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준다더니 큰 말도 큰 거짓말 거짓말이었나 한 밤이 슬고나
만나면 남남이 될 거야.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외로워 말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가 내린다.
전신 모두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다시 한번